오늘은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책을 쓰셨습니다.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의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에 13개월의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기 위암 환자가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뭐 먹는 것만 해서 암이 사라졌냐 이건 아니고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면서 거기에 식사요법을 같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영상 보시고 아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안 해야지 이 생각하시고 계셨다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럼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제한입니다. 즉 고기 먹지 말란 얘기죠. 이 동물성 식품이란 건 뭐냐면은 어패류, 닭고기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 돼지, 양 이런 네발 보행 동물의 고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 돼지, 양고기 같은 고기에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과다 섭취가 암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월터 윌릭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가 뭐였냐? 쇠고기, 살코기 부위를 매일 먹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매일 먹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2.5배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주된 원인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이며 담즙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분해와 합성이 완성하게 진행되어야지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식품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자신의 몸에 맞도록 재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만 달라져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우리 몸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잘 재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재합성 과정에서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형이 그냥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냐 이런 문제 없겠지만 유전자 배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겠죠. 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결국은 암 리스크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과다한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해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면역 세포인 대식 세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시세포가 이 혈관 벽에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한 세포를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LDL, 혈액성 나쁜 인자인 LDL을 처리하느라 모든 에너지 써버리면은 당연하게도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하는 세포 처리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암 식사요법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물성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대사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채식만 먹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닭고기나 어패류 같이 이런 네발 짐승 고기가 아니고 뭐 두발이라든지 아니 해산물 이런 걸로써 1일 1회 섭취할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장하고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기의 과다 섭취. 고기의 과다 섭취는 결과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고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이제 환경 이런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사실상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닭고기라든지 어패류를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는 겁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은 연한 살이나 껍질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패류는 흰살 생선, 등 푸른 생선,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류 이런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화하여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개 정도를 섭취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곡물이나 조개 껍데기 등 자연 사료를 먹고 방목해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좋은 달걀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달걀을 살 수가 있죠. 이 달걀이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달걀에는요, 이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어요. 이 난각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달걀과 오른쪽 달걀을 보세요. 그냥 아무 뭐 숫자나 뭐 글자가 써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 왼쪽에 있는 달걀은 1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달걀은 4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달걀들은 이렇게 이제 도장에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고, 끝에 숫자가 1, 2, 3, 4.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써 있습니다. 왜? 이게 그냥 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달걀 껍데기 번호 읽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숫자 4개는 산란 일자를 의미합니다. 언제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보면은 112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1월 24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누가 생산했냐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육 환경 번호라고 해서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알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즉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인 거예요. 그럼 1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진 닭이냐?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된 닭입니다. 제곱미터당 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2번 계란은 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1번은 케이지 자체가 없고 아예 방목장에서 키운 거고 2번은 케이지 축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9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습니다. 3번 계란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이제 사육된 닭인데요. 제곱미터당 13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어요. 4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달걀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면은 4번 달걀이에요. 이 4번 달걀은 제곱미터당 20마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닭장 그 공장에서 막그 뉴스 같은 나오면은 막 조그만 공간에 닭이 막 거기 막 들어가 있어서 막 알났잖아요. 그게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무려 20마리. 이 제곱미터당 20마리.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1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 1미터인 그 공간에 20마리의 닭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닭이 막 왔다 갔다 방목장에서 방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곱미터당 1마리. 이 닭은 또 방목되어 있으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지렁이도 먹고 벌레도 먹는단 말이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닭장에 딱 갇혀가지고 제곱미터당 20마리예요. 그럼 이 닭이 일단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달걀에도 당연히 다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닭이 낳은 계란은 아무래도 성분 이런 게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란 먹을 때는 그냥 아무 계란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번 계란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1번과 2번을 먹어봤어요. 저도 이거 이 사실을 알고서 1번과 2번의 그 계란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4번과 다릅니다. 이마트에서 그래도 뭐 조금 행사할 때 보면은 2번 계란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싸다는 게 평소보다 싸다. 4번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뭐그 정도는 내가 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에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차이였나? 그한판 30개. 그래서 저는 그때 2번 계란 사서 먹어봤는데 알고 먹으면 확실히 4번보다는 1번이나 2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 사실 때도 뭐 그냥 아무거나 보고 사지 마시고 이걸 꼭 보시고 끝에 숫자가 뭔지를 보고 달걀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고기는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하므로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네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한 사람의 1일 권장량, 보통 사람의 1인 권장량보다는 절반 정도만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그렇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닭고기나 어패류나 생선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 일단 계란부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판 30개 기준으로 2,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비쌌던 거 생각나거든요. 그때 뭐 행사에서 좀싼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란 한 개당 한 100원 정도 비싸다고 봐도 충분히 이거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발 달린 고기를 먹지 말자. 닭고기를 먹자. 혹은 뭐, 문어나, 오징어나, 조개류 이런 걸 먹자. 오늘부터 이렇게 좀 식단을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또 암이 생기지 않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만큼 우리 삶을 조금씩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